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늘부터 줄줄이 인상됐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변동형 주담대 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상승 추세인 만큼 이젠 대출금리가 5%를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자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현명한 비테크 전략은 필수입니다. 김희슬 기자입니다. 빚을 내 주택을 구입한 10명 중 6명은 변동금리형 대출자들입니다. 오늘부터 은행들이 일제히 변동형 주담대 금리를 최대 0.15%포인트 올리면서 기존 대출자 절반 이상이 상환 압박 영향권에 들었습니다.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농협은행의 주담대 금리는 연 4.57%로 대부분 은행 금리가 5% 턱 밑까지 올라왔습니다. 은행에서 2억 원을 빌렸다면 30만 원의 이자가 더 붙는 셈입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변동형 기준이 되는 코픽스 금리가 6년 9개월 만에 최대치까지 오른 영향입니다. 앞으로도 대출금리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한은도 금리 인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오르면서 이자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대출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통상 금리 인상기에는 장기적으로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게 공식처럼 알려졌지만 언제나 들어맞는 답은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당장은 변동보다 고정금리가 0.7에서 0.8%포인트가량 높기 때문에 단기 대출이라면 변동금리가 유리하다고 조언합니다. 3년? 뭐 2만 뭐그 정도 돈을 필요하신다면 변동금리가 좋을 것 같고요. 뭐 5년 이상 길게 가거나 아니면은 나는 이렇게 금리 변동에 관련해서 신경 쓰기가 싫고 딱 정해 금액으로 내고 싶다 하신다면 신규로 대출을 받는다면 금리 상승 영향을 덜 받는 잔액 기준 코픽스를 선택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금융당국은 금리 인상기에 편승해 은행들이 대출 가상금리를 불필요하게 올리지 못하도록 집중 지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희슬입니다.